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아, 국힘 총선 승리 홍보 전략 관련해 갖고 이슈인데, 아, 나 너무 웃겨 죽겠어 진짜. 나는 아,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당인지 모르겠어 진짜. 대통령실이 엉망이어서 그런지 당도 엉망진창이라니까요. 뭐가 안 맞아 하나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얼마 전에 그 보도했던 내용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사를 초치했다. 과잉 의전 때문에 초치했다. 그 기사 있었죠. 근데 그 기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각 부처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뭐 외교부건, 외교부 또 어디였지? 뭐 대통령실 또 어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각 부처들이 정보를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데요. 서로 경쟁한다는 거야, 경쟁. 대통령한테 체리따봉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아, 잘했어. 칭찬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망인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왜 초치했냐면, 얘네들이 하나의 창구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듯이 막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서 막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원팀이 아니야, 원팀이 아니야. 서로 적이야, 적. 아, 이게 제대로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지.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아, 좀 웃겨 죽겠어요. 왜 웃기냐? 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어저께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단독 보도.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고 윤 지지율을 45%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아니, 문재인 때 북한하고 화해 분위기 되니까 지지율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들도 안 되겠다. 북한하고 좀잘 지내야지.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지지율 올라갈 거니까 우리도 그거 한번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거야. 기사 한번 볼까요? 19일 그 취재저널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보위가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홍보 전략을 수립했대요. 그 수립의 슬로건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 민주당은 가짜.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그런 컨셉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래요. 그러면서 남북 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전 국민 K뿌리 찾기 같은 걸할 생각이래.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경색된 남북관계를 지금 풀어보겠다는 게 홍보위의 구상이라는 거예요. 아, 좋은 거지. 뭐, 우리들도 다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위태롭고,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가 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아, 실제로 저는 요번에 국민의힘 홍보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이 진짜로 실천이 돼서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살벌해, 지금. 이렇게 살벌하면 좀 없어지고, 관계가 진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 얘네들의 이 총선 승리 목표로 한 홍보 전략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거야? 어제 나온 거야. 내가 이거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같은 날. 같은 날 국방부는 뭘 발표했습니까? 19일 날? 같은 날이에요. 국방부에서는요, 신원식이가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 참수훈련, 참수작전 훈련 고려하고 있다. 발표를 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우, 남북관계 좀
분위기를 바꿔야 돼. 그래서 진짜로 우리도 좀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만들고, 전쟁 분위기 아니라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걸 광고해갖고, 문재인 때, 한반도 정책으로 인기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그걸로 대통령 지지율을 45까지 올려보자. 막 그러고 있거든? 아, 좋아. 시도는 좋아. 하겠다는데 뭘.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기사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는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우리 고려하고 있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ICBM을 발사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한미의 적수뇌부 대거 훈련을 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단서는 있지요.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 그냥 상수인 거고 어떻게 대응은 이렇게 하냐고요. 병신 무식하게.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북한하고 앞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신원식이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하는 얘기니까. 아, 윤석열 대선 후보 때부터 뭐 한다고 했어요? 응?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으로 윤석열이 이런 막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난달 28일에는요, 이게 어디냐면은 윤석열이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전체 회의 산 얘기예요. 황당해. 무슨 어디 딴데 가서 한게 아니야. 무슨 우익집회 가서 한게 아니야. 민주평통이 뭐 하는 곳입니까? 통일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민주평통 회의에 가서 뭐라고 하냐?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런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 마음이에요. 무시무시한 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전쟁할 수 있어? 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해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민주평통 회의 가갖고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 아이씨, 정신이 나간 새끼들이라니까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여러분 최전방 지금 지피 다 복원했지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최전방 지피 다 부셔버렸잖아. 근데 지금은요 다 복원했어. 그리고 지금 JSA 권총 다 무장했죠. 한반도에 긴장은 고조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북 문화 교류, 이상가족 상봉, 전 국민 KF를 찾기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거야. 이런 이벤트가 말이 돼? 얘네들 요번 홍보 슬로건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가짜죠. 얘네들은 민주당은 가짜, 우린 진짜.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홍보하겠다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남북문화 교류, 뭐 이상가족 상봉하면서, 아, 북한하고 경색된 분위기 풀어야지. 그거 자체가 지금 가짜 아니야, 가짜. 이거 말할 때 신원식은 김정은을 뭐 축청하겠다, 제거하겠다, 그런 개소리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뭐, 남북관계, 좀 관계가 좀, 이런 경색된 분위기를 좀 없애겠다. 화해 분위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한반도. 이런 거 맞습니까? 이런 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게. 아휴, 참. 어이가 없어. 아니, 좀 조율 좀 하던가. 어떻게 같은 날 한쪽에서 이런 말 하고 있고, 한쪽에서 이거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제대로 돌아가는 정부가 아닌 거죠. 정부도 안 들어가고, 정당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나. 에휴,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